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살과 재치로 어우러지는 안준 씨가 엮어드리는 코믹쇼 함께 보시죠. 야,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안 쳐준다고 저 지나가고 그러세요. 이게 보니까 저 소파 문화 원장님이신 김원석 원장님, 문화 원장님하고 계신데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소파 문화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신 분입니다. 그나저나 제가 어제 좀 개망신을 하나 당했습니다. 왜 당했냐면 어제 2주일 콘테스트가 있다고 그래갖고 제가 출전을 했습니다. 2주일 콘테스트가 뭐냐면 못생긴 사람들 나와라 이런 얘기해요. 거기 출연했는데 입상자 명단이 딱 써붙여놨대요. 동메달 개똥이, 을메달 쇠똥이, 금메달 말똥이, 목메달 안주 이렇게 써놨어요. 얼마나 열받아. 암만 못생겨도 그렇지 목메달이 뭡니까 목메달. 그래서 제가 무대를 갖다 다 뒤집었고 다 두리고 부쉈어요. 성질 나가지고 얼마나 열받습니까. 그랬더니 주최 측에서 3천년 묵은 나무로 만든 행운의 깃드는 5천만원짜리 나무로 만든 목메달이라 이렇게 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무대값 다 벌어주려고 제가 정말 주머니가 다 탈탈 털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내가 그렇게 못생겨 보여요? 예? 저거 내라고 그래 내라고 눈앞에다 놓고서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 안 해도 제가 못생긴 줄 다 압니다. 어떻게 알았냐? 옛날 엄마 뱃속에 있을 적에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하도 궁금하길래 엄마 뱃속에서 엄마 몰래 거울을 갖다 놓고 딱 봤네. 어머나 내가 봐도 참 더럽게 못생겼네. 이 얼굴 갖고 세상 밖에 나가면 이쁜 여자한테 장가 나가냐? 돈 좀 벌어 잘 살겠냐? 아무리 궁리해봐도 자신이 안 생겨요. 우리 어머니가 10달 돼가지고 나올 때 됐다고 침을 딱 주는데 밖에만 나가면 굶어 죽을 것 같은데 내가 미쳤다고 나가요? 내 말이 쫙 피고 버텨지 먹고 살려고. 엄마의 속이 얼마나 좋으냐? 뭐 돈 벌러 다닐 걱정이 돼요? 옷 차입을 걱정돼? 그냥 먹고 버둥거리면 세월 가는 데가 어머니 뱃속이에요. 이 세상에서요 엄마 뱃속과도 더 좋은 아무래도 없다니까요. 그러기를 1년 지나 10년, 10년 지나 20년 엄마 뱃속에서 세월이 쭉 흘러가네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들아 6.25가 터졌다. 공산당이 쳐들어왔으니까 너도 나가서 싸워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대한의 남자로서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어머님 뱃속에서 허다닥 튀어나와가지고 군복을 갈아입고 낙동강 전투에 참전하기 위해서 제가 완행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세계에서 아시아에서 꼴찌 국가에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되겠어요? 이거 소리가 약하나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전쟁 얘기만 나왔다면 오늘 경찰병원에 오신 여러분들이 혼 좀 내주셔야 돼요. 아셨죠? 네. 이 작은 소리로 누구를 혼내요? 좀 커야지. 아셨죠? 네. 이제 우리나라 전쟁도 끝난 거예요. 경찰병원에 오신 여러분들이 혼내준데 누가 건방지게 전쟁을 해요. 겁대가리 없지 않으래요? 그나저나 지금부터 60년, 70년, 80년 전 아주 옛날에는 알람시계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죠? 그럼 그때는 새벽에 누가 깨워서 일터를 나가는지도 아세요? 모르세요? 네? 야, 그럼 크게 좀 얘기해요. 아무 속상적네. 둘이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달구가 깨워서 일터를 나갔습니다. 저희 집도 그랬어요. 저희 집 소개를 하면은 여기 앉으신 모든 분들 집 소개하는 건 똑같을 겁니다. 저희 집 소개 한번 해볼까요? 네. 새벽이면 이 소리를 듣고 다 일터 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웃 마을은 답장이 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은 무슨 다 일어나 일터에 나갔다고. 그런데요, 이웃 마을에 들려오는 닭소리는 좀 길게 들려요. 메아리가 칠 때. 옆에 참가는 달구 마을로 햇대에서 내려옵니다. 마루 밑에 참자던 고양이가 화가 잔뜩 나서 기어나와요. 고양이가 왜 화가 났느냐? 고양이는 밤잠은 써요. 밤새도록 기어돌아다니면 재미있게 놀다가 새벽녘에 눈 붙이려고 하는 달구가 깨우네. 아이고, 종교연수 같은 놈의 달구 새끼 다리 멍댕이 그냥 옆에 참자던 애기 고양이는 멋도 모르고 따라 나와요.